엄마의 사주를 들여다 보면은요, 엄마는 일찍 결혼해서 일부 정사 못하는 사주요. 이혼을 했어도 했어야 되고 사별을 했어도 했어야 되는 사주예요. 응? 그러니 엄마는 혼자 되라. 혼자 되시면서 그래, 혼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요? 네. 아니 그쪽 남자 쪽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혼자. 아니 지금 엄마가 예. 이혼을 했거나 예. 아니면은 사별을 해야 되는 사주라고요. 지금 혼자죠. 예. 그러면 아빠랑 헤어지신 거야? 아니면은 사별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사별은 예, 돌아가신 지는 얼마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10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조금 뭐랄까 화려한 사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예인 사주, 어떻게 보면 하루게 사주예요. 주위에 남자들이 많아. 많이 꼬이는 사주야. 근데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엄마가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왜냐면 엄마가 주위에 뭐를 하면은 옆에 있어 남자들이. 그러다 보면 말을 건네고 뭐하다 보면 엄마가 좀 그런 게 있어. 아빠랑 좀 이제 일찍 사별했잖아. 일찍 사별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 사람이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이 사람이 잘해주면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가? 지금 남자 하나도 보여요. 보이지만 지금 딱히 지금 엄마의 남자라고는 안 보여요. 그러니 엄마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지금 이 사람하고 좀뭘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그거를 물어보려고 오신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무엇을 결정한다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친구로서 그냥 지금 말법 그냥 우선 밥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만나시는 게더 좋으세요. 좋으시고 애들을 들여다 보니 첫째는 말, 첫째는 진짜 둘다 말이 없어, 엄마. 엄마한테 속마음을 얘기하는, 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큰애 11살 때, 작은애 9살 때 아빠가 사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 그리고 아빠가 애들한테 못 해준 게 아니야. 너무 잘했어. 예. 애들이 정말 땅에 안 닿았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공중부양. 아빠가 다 이렇게 예, 안고 다녔대. 그러다 보니 아빠의 없는 그 자리가 얘는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작은 애는 입을 다물었고 둘다 하하호호 정말 웃음이 많던 애들이야. 그리고 활기찼고 정말 뭔지 뭐든 할수 있는 애들.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가정적이었고 가정이 되게 화목했던 집안이었는데 아빠가 이제 그게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이게 가족 내내 그랬대. 아빠 위쪽도 그렇고 이 병이 뭐 위인지 간인지 여기가 이제 여기 쪽이 안 좋아서 가셨다는데 여기 위에서도 그랬었대요. 그러니까는 가족병이죠. 가족 유전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리고 단명의 사주 아빠 쪽에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만지면 저기인데 죽은 사람이 너무 이쁘잖아. 엄마도 이뻐했고 애들도 이뻐했단 말이야. 그러면 죽어서 이렇게 만지면 안 좋잖아. 그런 게 있어. 아빠가 이제 좀 이렇게 모노라는 것도 좀 있고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작은 애가 조금 많이 힘들어해. 네, 좀 그런 거 있어. 아빠랑 모든 같이 했거든. 그래서 얘가 반항 아닌 반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뭘 해도 자신이 없고, 지금 자꾸 숨을라 그래. 애들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안 어울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팍 나와, 뭐 이렇게 나쁘게. 그러니까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자꾸 성격이 바뀌고 있어.
이때 가서 그러니까 엄마는 한다고 했고, 아빠 노릇까지 엄마는 한다고 지금까지 해왔거든. 근데 얘네들도 모르는 엄마의 서운함이 있어. 맞아. 그게. 맞아. 아빠 있을 때는 엄마가 안 그랬는데. 아빠 있을 때는 엄마가 우리들 잘 챙겼는데. 근데 엄마는 아빠 몫까지 해야 되잖아. 그렇죠. 돈까지 벌어야 되고, 몫까지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근데 또, 죄송해요. 중간에 엄마가 남자 만나는 걸 봤나 봐. 그래요? 그거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엄마랑 얘기하기가 싫어. 그러니 아까 전에 남자가 보인다 그랬죠. 이상해서 엄마 결혼 못해요. 다시. 아직까지. 다시 재혼이라는 게 조금 힘들 거야. 왜냐면 지금 애들 먼저 마음을 잡아야 돼요. 아빠 뭐 그 전에 아빠가 못해주고 막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애들도 빨리 있었겠지. 근데 그 빈자리를 엄마가 다 채워주지를 못했어. 그런 것 같아. 왜냐면 그 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서운해. 엄마는 굉장히 굉장히 서운해. 나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맞아. 어쩔 때는 정말 내 딸 내 아들 맞아 이런 생각도 해. 엄마가. 네. 근데 이제 십몇 년 동안 엄마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 엄마도 돈을 벌어서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엄마도 엄마 사주가 부모 덕이 있어, 형제 덕이 있어서 그걸 물려받아서 하는 사주는 못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다 놓고 가신 것도 아니고 그 투명 생활 동안 나가는 돈도 많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 엄마가 빚도 아닌 빚에 있어서 그거 갚아야 되고 애들 케어해야 되고 그런 세월에 엄마 나는 너네들 키우려고 이렇게 버텼는데 너네들이 나 안 알아주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엄마는. 그러니 큰아들 아니 아들 잡아요. 잡아 마음 잡아주셔야 돼. 아니면 얘는 군대도 안 간다 뭐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지금 그럴 거야. 얘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지금.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내가 돈을 안 주니까 억지로 지금 그냥 아르바이트 해서 자기 용돈 쓰고 지금 은근히 맞아.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만 살 때 조금 나가서 그치, 일하고 작은 큰애는 야물딱 줘요. 맞아. 예. 자기 건 자기 거야. 다 이렇게 감춰놓고 엄마 모르는 돈이 많아 그냥. 맞아.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엄마 마음을 조금씩 알 거야. 이제 조금은 많이 풀렸대, 딸은. 근데 아들은 아직까지 조금. 그러니까. 그 환상에서 아직 못 벗어났어. 아빠의 환상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많이 다독여야 되고,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얘 또한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작은 애는. 셋이 같이 받아도 괜찮아. 셋이 받아도 같이 괜찮으니까 한 번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셋이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고 얘네들이 아빠를 잃었을 때 서름, 아빠를 잃었을 때 그때 그 심정 그걸 한번 들어보는 것도 엄마가 얘네들 케어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 엄마도 많이 빌어야 되는 사주야. 그러니까 주위에 누가 오든 엄마가 말려 들어가면 안 돼. 뭔가 뉴욕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특히 올해. 올해부터 시작해서 또 엄마는 봄 가을로 뉴욕이 많이 들어올 거야. 지금은 아니야 엄마. 그러니 엄마가 망신 수도 있어요 같이. 제대로 된 사람 만나셔야 돼. 몰라 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 망신수가 있다고 보니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닌 사람도 있나 봐. 그러니 엄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엄마가 누구를 만나고 여자니까 만나야지 당연히. 엄마 정말 진짜 한참 30대
30대 후반에 아빠 잃으신 거잖아. 그러니 그 마음 나도 알아.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십몇 년 동안 잘 버티고 살았잖아. 이제 1, 2년 더 버틴다고 엄마한테 뭐 나쁜 일이 안 일어나니까 조금 이제 릴렉스 하시고 조금 그냥 밥 먹고 친구 이렇게만 만나셨다가 애기들 안정되고 나서 만나도 그걸 이해시키면 충분히 애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 엄마. 응. 애들 때문에도 못 만났을 거야. 못 만날 거야, 엄마가 지금. 응. 만약에 정말 이 남자가 이제 엄마의 사람이야 라고 듣고 보면은 다 뒤로 남았던 그 정도로 좀 아직까지는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이게 아직까지 있는 것 자체도 엄마의 잘못이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 유도를 이렇게 엄마 잘 설명하고 좀 한 번쯤에 얘네들 속마음 그거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응. 여기까지.